최선을 다해서 신유를 위해서 사도하겠습니다. 가게에는 신나 비니 파스터 박 사하가니 so 부터 빠른 빈 보나 미나게도 하라 사랑의 호환. 네, 제가 건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o 이 리포트 보사 인요 공 바아노 난 컨스트럭션 부터는 다바오 호리에 2011년도에 한 분이 보호를 받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서 2013년 9월에 그때 당시 조조 전도사가 파송이 돼서 요새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So, 메르풍 이상 나리타스 농 2011 이상 이상 멤버 기도 2013 September 이신호고 이반지리스 조조 디토 포사 다바오 코리아 6 포인트 시뮬라는 다바오 코리아 처치 필리핀의 모든 교회의 시작이 다 열악하게 시작한 것처럼 다바오 코리아 교회 역시 첫 시작은 아주 나약하게 미약하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가가야는 시몰라 ng ibang mga churches dito sa bansang Pilipin, ganun din po Davao Church, napakahina yung aming simula. 2013년 9월 달에 조조 전도사가 파송이 되면서 첫 부흥받은 그 가정집에서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So, 나고피사 po yung fellowship sa isang family sa bahay. Ito po yung mga kapatiran 2013 September. 그때 처음 모임을 가졌던 분들의 사진이 이 속에 있고 대부분 절반 이상의 분들이 아직 이곳에 교회당에 출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또 po yung unang picture nila na nasti po noon. So, mahigit kalahati po dito ay hanggang ngayon tuloy-tuloy pa rin sa church. 2016년 11월에 교회당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모임을 가지고 있던 곳에서 더 이상 모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전도인 사택으로 교회당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So 2016 November, 'yung church po ay lumipat sa bahay ng evangelist dahil hindi na pwede magtipon sa dating lugar. 이곳이 처음 모임을 시작했던 그 다음 모임을 시작했던 전도인 집 그 옆에 그 주차 공간에 이 지붕을 씌우고 비를 피할 수 있고 또 햇볕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모임이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So ito po yung lugar ng pangalawang lugar ng church. Garahe po ito ng bahay ng evangelist na naglagay ng bubong para hindi mabasa sa ulan.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미 집 바깥에서 보면 정말 열악하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 와도 이런 곳이면 나는 가지 않겠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느끼다 놓고 뭔가 아노가 희나 아까 희라 그냥 갈라가인 디도 그냥 사마만 나리카스 아이언 밀라 포문타 디도 dahil ganito yung situation sa church dati. 2017년 5월에 제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2017 May 봄부터 하고 dito bilang missionary. 제가 온 이후에 한 달이 지나서 집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그분이 내 허락 없이 이곳을 가정집으로 사용하지 않고 교회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곳에서 나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pagkatapos ng one month, sinabihan po ako ng mayari ng bahay na hindi niya daw payakan na magamit yung bahay ito bilang church building. Sana umalis. Okay, 저희들은 포일 지역에 있는 여러 곳에 건물을 알아보고 있던 중에
마땅한 곳이 없어서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한 후에 이곳에 한 2년 정도 더 머무르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리노베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나 po kami ng ibang lugar pero wala kaya kausapin po yung mga ibang missionary at nag-decide na dalawang taon pa na gagamitin yung dating lugar na kontrata. 약 2개월에 걸쳐서 그 공간을 조금 더 확장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리노베이션을 하였습니다. So, 2 buwan po ang nagugol sa renovation ng extension para magamit po namin. 그때 당시 약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아주 작은 모임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po yung maliit ang main hall. 한강 30 nakatao pa siya dito. 저희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고기사 po kami na mag-aral ng ebanghelyo sa mula dito. 2020년 1월 저희들은 건축할 장소를 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곳 이 땅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So 2020 January na takuan po namin ang tamang lupa para sa church building at na bili po namin ito. 2019년 12월에 저희 후원교회인 해남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여러 이번 현재 장로님들께서 방문해 주시고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So 2019 December pumunta dito yung Henam Church, pastors at yung mga kapatiran at pinag-usapan po namin tungkol sa construction. Yeah. 저희들은 후원교회 목사님과 또 방문하신 선교팀에게 우리의 새 모임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목사님과 또 임원들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해주시겠다고 결정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Nung ibinahagi ko sa kanila yung mission team ng sister church, nag-decide po sila agad pastor sa kayong mission team, yung leaders na tulungan kami. 그래서 해당 교회에서 성도님들께서 다 한 마음을 동참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 총회에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0년 3월에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라하 코랑 마 카파티란 낭 해남 church 아이 투물롱 사 이통 컨스트럭션 아용 서울 센트럴 church 용 카운셀 아이 포마약 딘 포실라 아이 나고 비사 포인 컨스트럭션 2020 March. 네, 이곳이 저희 건축하기 전에 모습 전경입니다. So, ito po yung bago umpisa yung construction. 예, 결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땅 규모는 680 스퀘어미터이고 가격은 약 6,754만 5천 원 정도. 205평 정도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루파 포 아이 680 스퀘어 미터 2,850,000 페소. 예, 건축하는 데 사용된 그 비용은 전체적으로 약 1억 3,40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New construction expenses 포 아이 5,667,000 페소. 실제 저희 건축 면적은 83평인데 아마 설계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 부분을 저희 조금 더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포함하면 약 100평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 construction area고 아예 307 square meters 랑 대로 나 extend 포 kami 낭 konti 그야 almost 330 스케일입니다. 네, 그래서 총 땅값과 건축했던 그 비용 합계를 내보면 약 2억 300만 원 정도 처리가 됐습니다.
And brand total po na nagastos ay 8,567,000. 저희들이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전 세계에 팬데믹이 시작이 되었고 필리핀 이 지역에도 팬데믹의 여파로 봉쇄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자재 수급이라든지 또 인력 수급이라든지 작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조건에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mahirap po yung situation dahil nung nag-umpisa po kami ng construction, nagsimula rin po yung pandemic at nagkaroon po ng mga lockdown, kaya tumaas po yung mga construction materials, kaya lumaki rin po yung expenses sa construction. 저희들 처음 계약한 건축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됐고 두 차례 더 걸쳐서 한국교회에 도움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도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교회당을 완성한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talaga yung unang budget, kaya dalawa pang beses nag-request kami ng tulong support sa Korean Sister Church. 예, 레이아웃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이렇게 같고 건물이 있고 다섯 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야외 화장실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yung layout ng church, yung garahe, masya dito hanggang limang sasakyan sa kabilang side ng CR. 예, 대강당 규모는 약 55평, 183 스퀘어미터 정도 되고요. 약 150석 규모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메인홀포 183 스퀘어미터, 가샤비토와 한강 150. 그리고 주방이 있고, 점도인실이 있고, 기기기름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강사 숙소가 있고, 멀티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친, 하우스 룸, 디비드 룸, 게스트 룸, 멀티퍼포스 룸. 그리고 이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오른쪽편이 창고가 있고 왼쪽편은 차량 대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 dito meron din po yung maliit na yung bodega sa right side, left side, fire practice room. 저희 건축 되는 모습이고요. 이것은 이제 스크린. 이 스크린은 180인치짜리입니다. 작지 않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쪽 스크린 po 180인치 sa tingin ko napakalaki ito. 이렇게 그러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po yung finishing construction. 개인적으로 건축을 하면서 많이 어려웠던 부분들은 팬데믹 기간에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So, 이상 나타가 lungkot na bagay sa akin dahil pandemic, dahil sa panahon ng pandemic, yung karamihan po ng mga kapatid na hindi naka-join sa construction, kaya hindi po sila nabigyan ng pagkakataon na matuto ng sakripisyo sa itong construction. 그 건축을 맡은 그 회사에서 건축이 시작되거나 이후부터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이곳에 방문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곳은 construction company, 인디 rin po sila nakapunta dito, mula sa pangalawang linggo, nung nag-umpisa yung construction hanggang sa katapusan, kaya mahirap po yung sitwasyon. 그래서 작업을 책임지고 있던 작업 반장이 문제를 일으켰고, 그 건축 금액을 개인적으로 탈취하는 그런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야 yung poroman dito po ay nakaproblema ay ginagawa niya yung budget sa construction.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건축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켜주셨고 팬데믹의 상황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우리 교회 현재 장로님들께서 교회당으로 올 수 있게 되었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kahit ganun yung sitwasyon, problema ko, iningatan ng Diyos yung tinulungan ng Diyos yung konsepto nito. At nung lumuwak na yung sitwasyon ng COVID, yung mga kapatidan ay nakasama sa itong gawain. So, 개인적으로 하나님에게 너무나 감사했고 교회 형제 장로님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personally 나파카 lubos na ako nagpapasalamat sa Diyos sa samang kapatiran.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교회 형제 장로님들을 결단으로 이끌어 주시고 마지막 작업을 피싱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So, kumilos ang Diyos talaga sa bandang huli, sa bandang wakas, isinama ng Diyos yung mga kapatidan sa itong gawain ng construction para maging maganda yung resulta. Yeah,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교회당 완성에 협력해 주신 우리 교회 현재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Kaya sa araw na ito, lubos na po nagpapasalamat sa mga kapatidan na nag-secret na kasama sa sacrifice ng itong para sa construction. 예, 교회당을 완성하고 주변에서 제일 큰 건물이고 제일 아름다운 교회당이 세워졌습니다. So, pinaka magandang kusali sa paligid po ng itong area at yung church building. 그리고 2022년 2월 저희 건축은 완료가 되었고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입당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2 February 끝났 na yung construction. 그래서 ngayon po meron na po tayong inauguration.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이라는 것을 저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나나만 고포 나 lahat po ng itong mga nangyari dito ay biyaya ng Panginoon.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형제 자매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한층 더 성장한 가운데 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업그레이드된 다바파리교회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사 아름다운 나이 또 나기기 우사바 코사 그냥 뭔가 메인이 포함된 prayer, 뭔가 missionary, pastors and family, 뭔가 kapatiran. Na sana lumago po yung kami at magamit ng Diyos para ipahayag ang Ebanghelyo sa mas maraming pagkakawa. Okay, isang itang gansong hanagin ang mga masyasin. Masama. Hanggang dito lang po yung mission reporting, construction, and church. Salamat. Salamat.